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오늘 이제 회원분이 브레이크아웃을 스케치해서 어디를 범위를 정한 다음에 아웃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뭐 그냥 반만하는 거, 그냥 반댕가리 하는 건 여러분 간단하죠. 그냥 뭐 스케치를 한다 이렇게 치면 뭐 대충 해볼게요. 브레이크아웃을 한다 치면 그 중간에 예, 중간에 그냥 딱 걸리죠. 여기 콕지가 뭐 정확하게 반이 단면이 되죠. 반이 단면이 되고 얘들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단면을 쓴 거고 브레이크아웃 한다 치면 중간에 뭐 이런 데다 콕 찍거나 위에 콕 찍으면 반으로 단면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런 거죠. 요런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나타나게 되면 어디를 찍어야 되냐. 브레이크아웃이 이거죠. 자, 이건 뭐 사각형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캐드에서 고칠 거니까. 그렇다. 형 여기 자립하게 된 거, 자립하게 아니라 공공 뜨는 거 해야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아웃을 자, 이면이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까 이게 우측면도잖아요. 이면이겠죠. 그럼 얘가 어디냐면 여기죠. 한마디로 찍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절단이 돼요. 얘는 지금 이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단이 돼야지 여기 보이겠죠. 그러면 얘는 어디 찍어야 되냐면 얘 여기 찍으시면 안 돼요. 여기 찍으면 이제 여기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 찍는 순간 이제 이렇게 절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제가 보이려면 어디 찍어야 돼요? 중간에 여기 콕 찍으셔야지 얘가 브레이크 아웃 돼서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여기 찍는 순간 이렇게 슬라이스 같은 걸로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 돼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만 내가 스케치한 부분에만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겠죠? 아시겠죠? 뭐 얘를 기준으로 줘볼게요. 얘도 뭐 반말하겠다. 그럼 스케치 하신 다음에 얘를 하시고 마무리로 찍으신 다음에 여기 중간에 콕 찍으면 이게 안 나오죠. 이건 옆에 뷰가 있어야겠네요. 옆에 뷰 한 개 뽑읍시다. 뭐. 자, 얘는 어디 찍어야겠어요? 정확하게 절반에 보여야 되니까 중간에 찍어야겠죠. 뭐 여기 찍어도 되고 밑에 찍어도 되고 어차피 중간에 걸리는데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절단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찍은데 브레이크아웃으로. 그래서 딱 중간에 절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여기나 뭐 이렇게 이제 요거 탭 나서 강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개 뷰에서 이 두 개만 있으면 저걸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뷰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걸 뽑았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하고 싶죠. 여기서 그냥 대충 사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이거 뭐 캐드 고치면 되니까 뭐 스플라인으로. 자, 브레이크 찍은 다음에 얘는 어느 쪽이냐면 이쪽이죠. 이래 타고 내려오니까 이쪽에 찍어야겠죠. 근데 얘는 어차피 찍는 순간 어차피 이렇게 절단이 되겠죠. 중간에 찍으면. 근데 얘는 솔직히 이 세 개 중에서 아무 데나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결과는 똑같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뭐 이 구멍만 표시한 것만 이제 여기만 부분만 할 거니까 여기를 여기 중간에 있죠. 여기 콕 찍어도 어차피 확인 누르시면 이래 되죠. 왜냐면 중간 찍는 순간 여기를 기준으로 단면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뭐 여기를 찍었다.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요. 어차피 예, 똑같죠. 어차피 뭐 이렇게 단면 되나 이렇게 단면 되나 어차피 구멍이 다 똑같은 걸 해줄 때는 이 세 개 중에서 아무 때나 찍어도 뭐 상관없겠죠. 2D 배치할 때. 뭐 여기서 이제 자립하기를 표시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뭐 사각형을 내가 그렇게 브레이크아웃 이제 할 공간을 선택하고 뭐 찍은 다음에 이건 한 개 씌울게요. 아이고 다 지워졌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딜 찍어야겠어요? 이만 표시하려면? 여기 찍어야겠죠? 이런데? 그래야지, 이렇게, 딱 이제 선이 쫙 꺼지니까, 이거 되게 돼요. 여기서 절단된,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아시겠죠? 어디를 기준으로 찍는지. 내가 이제 과공할 거 중심축 이런 데는 찍으면 안 되겠죠. 찍으면 여기서부터 슬라이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이 안 보이고 중간에 찍어 이렇게 단면이 슬라이스가 칼질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칼. 칼로리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를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게 만약 요 두부라 치고요. 어떻게 칼을 여기서 칼로 잘라야겠어요.
요리를 한다 치면, 이렇게 칼지 칼로 싹둑 잘라야지 얘가 보이겠죠? 칼지를 당연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아, 중간이 안 보인다면 안 되겠죠? 칼지를 칼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만 댕강 잘려서 나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야지 전체가 댕강 잘려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찍었어요. 그럼 이렇게 잘라놓고 얘가 구멍이 안 보인다면 안 되겠죠. 이까지만 댕강 날아가는데 자르려면 이렇게 중심에서 댕강 이렇게 다 잘라버려야지 이게 구멍이 이렇게 아까처럼 보이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아웃은 찍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도 뭔가 더 물어봤는데 스퍼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단면에도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캐드를 들고 가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96으로. 왜냐면 짝수잖아요. 짝수이기 때문에 이수가 이렇게 맞는데 홀수면 얘가 여기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빨 기어가. 그래서 이렇게 뭐 날려봐도 얘가 투영이 돼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치수를 재면 정확하게 안 나와요. 이럴 때는 그냥 캐드에서 수정을 해주시거나 이수 같은 걸 다시 그려주면 돼. 다시 그렸는데 10초 더 안 걸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 이제 스퍼기어 2D로 바로 그리는 오토캐드로 그리는 강좌 보면 정리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 금방 그려요. 뭐 지운 다음에 챔프로 이어주고 옵셋만 해주면 끝나거든요. 그 10초 면 되지 뭐.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든 제대로 해볼기라고 하는데 시간 더 오래 걸리겠지. 그렇게 해서 절단이나 브레이크아웃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